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문형욱은 알려진 대구 여고생 사건을 비롯해 성폭행 사건 3건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문형욱이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문형욱은 주민등록 당시 사진보다 살이 쪘지만 둥근 얼굴에 이마를 덮은 머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문형욱은 담담한 목소리로 범행 동기를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욱은 3건의 성폭행 사건을 지시하고 성착취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3건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이외에 두 건의 성폭행 사건을 더 지시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이외에 두 건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미성년자입니까? 예. 문형욱은 2015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해자를 찾아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21명의 피해자 이외 추가 피해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